금년 출범한 전기자동차 리더스 포럼은 업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국내 전기차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화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개회사를 맡은 김필수 교수는 전기자동차 리더스 협회가 만들어진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지만 많은 관심으로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를 전기차의 원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1년에 4번 정도의 포럼을 열 계획이고 탐방을 통해 외국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국의 선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해외 사례들을 통해 보급의 장애 요인과 활성화 요인들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본격적인 발표는 강희은 서울시 교통과장의 서울시 친환경 교통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는데요. 서울시는 금년에 친환경 교통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전기택시나 전기트럭 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한계도 있지만 전기차와 전기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기버스 도입 검토와 전기차 쉐어링, 전기 이륜차 보급 등의 정책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송경종 과장은 발표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기차 100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여건이 되면 더 많은 차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주시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며 앞으로 민간 위주로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창원시의 민간 보급 사례에 대한 설명에서는 전기차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충전 인프라 문제에 있어서 차량사와 제휴해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빠른 민간 보급을 주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충전기 공급 전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행정적 대안으로 조례 제정과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2013년부터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급 차종이 제한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충전기 설치 장소 확보의 애로, 세 번째는 또 꿈의 희망자들의 변심 등으로 인해서 일정 차질로 인한 여러 가지 보급의 장애가 있었는데 이것은 비단 저희 창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는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창원시는 2015년 민간 보급부터요 일부 개선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데 첫 번째로 충전기 설치 장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보급된 충전기를 공동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공동주택의 경우 충전기 기증을 유도해서 모든 입점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그냥 중도의 사업을 포기해서 일정 차질이 유발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이 확실한 사유가 있지 않고 단순 변심으로 일정 차질을 유발할 때는 향후 저희 전기차의 민간 보급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그런 또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창원시가 구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다 좀 개선된 민간 보급을 시행하면은 지금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전기차를 구매하고 이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정책과 운영 계획에 대한 발표에 이어 유럽 선진국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포스코 ICT 이규재 부장은 네덜란드와 독일, 프랑스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전기차 보급률은 4%, 노르웨이는 11%까지 올라가 있어 0.8% 수준에 그친 한국에 비해 훨씬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EV 컨설턴트가 따로 있어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시사점으로는 공동주택 홈충전 구축에 대한 지자체와 공감대가 필요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맞는 충전 형태 등 지금 한국은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김필수 교수는 전기차 강국으로 꼽히는 노르웨이에 대한 조사 발표를 맡았는데요. 노르웨이는 지난달까지 보급된 전기차가 4만 대를 넘는다며 전체 전기에너지가 거의 다 수력발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르웨이에서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비용 절약과 인센티브, 그리고 주행 성능과 기술적 우수성 때문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며
업무용이나 레저용으로 모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전기 활용에 대한 부분은 길거리에 있는 충전을 하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았고, 거주 지역 주변에 설치하는 비율이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르웨이하게 되면 전기차의 천국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만큼 각종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부분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고요. 또 노르웨이 국민들이 전기차를 보는 인식 자체가 아주 긍정적이라는 거,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우리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행상의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 버스 중앙차로를 전기차를 가진 사람들한테 무제한 허용하는 부분들, 또 차값의 25%의 부가세를 완전 면제시키는 거, 그 밖에 공영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유료 도로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무료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꿈에 대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국내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 벤치마킹해서 지금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마지막 발표 섹션은 각 업계들의 산업계 전략 발표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GM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소개에 이어 주행 가능 거리와 충전, 차와 배터리의 크기, 그리고 가격의 네 가지 요소라는 전기차 보급 성공의 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BMW i3에 대한 발표에서는 총체적 개념의 충전 인프라에 대해 설명하며 80개 점포에 120대 충전기를 설치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가정용 충전기 개발도 완료해 총체적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서 전기차 제조기업 파워프라자 권수현 팀장은 현재 유럽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전기차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에너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에너지의 70%는 교통 분야에서 소비되고 있다며 전기차가 포함된 도시 교통 정책 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컨셉카 단계로 2년 뒤 제작할 예정인 예쁘잖아는 한번 충전에 500km 달성이 가능한 차라며 유럽에서 염려하는 주행 거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럽의 경우 2050년까지 배출가스 80%를 감축해야 되는 상황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고성능 전기 자동차 한 번 충전하면 500km 주행까지 가능한 예쁘잖아라는 전기차를 지금 현재 신속하게 개발을 해서 2년 뒤 2016년도에는 유럽형 인증 모델로 현재 개발을 박차에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물트럭 부분에서는 0.5톤은 지금 인증이 완료가 됐고요. 1톤도 지금 현재 개발을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부분이 바로 이 그 화물트럭 부분인데요. 시범 사업은 우정국 사업본부, 그리고 서울시 에너지협력반, 그리고 택배업체, 강동구청 이렇게 네 대가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그 1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성능 모델로 지금 개발된 차량이 내년 3월부터 CJ 대한통운과 그 시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전기자동차의 해외 보급 사례와 방향에 대한 발표에서는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전기차 화물용 택배와 소형 이동차 등 다양한 전기차 모델이 보급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성, 사용 편의성, 정부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서 P&E 솔루션 정도양 연구소장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운영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충전기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미국은 대부분 도로가에 급속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며 미국처럼 모바일을 이용한 편리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운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맡은 KT 임건호 부장은 전기택시 사업 운영을 위한 최적화 전략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전기택시 도입을 통해 LPG 택시 대비 16%의 비용 절감 향상을 이끌어내겠다며 전기택시 관리 서비스화를 위해 강력한 정부 지원책과 경제성 확보, 사업자 중심의 연합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황기현 부회장을 좌장으로 학계와 정부 관계자 등 패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에서는 중국과 독일의 해외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실행하고 있는 보조금 정책이 초기 보급을 위해서는 좋지만
정책상 타 국민과 차별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그 예산으로 충전기를 편리하게 보급하는 데 쓰면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조선대학교 유영태 교수는 전기차 번호판을 따로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표식으로 나타내주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해 청중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번 제4차 전기자동차 리더스 포럼에서는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내년부터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